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본문은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파송한 전도 여행 단락과 또 헤롯이 당황한 것을 기록한 단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수님께 그 여행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이는 제자들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몇 번의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이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쫓을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음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또 주님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현실을 계산하는 동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먹고 배부르며 또 열두 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넘친 곳은 이와 같이 양식이 넘치고 또 안식도 넘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광야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한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은 제자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신 주님이 내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환경과 여건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권세에 의지하며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